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1번 문제풀이 시간이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문자열 함수의 결과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인스트링 같은 경우는요. in이라는 거는 뭐뭐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str 같은 경우는 스트링의 약자거든요. str, ing. 그러니까 그 I have a dream이라는 요 스트링 안에 a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뭘 물어보는 거가 될까요? 그렇죠?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몇 번째 들어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링이라는 이 문자열 함수의 결과값은 뭐냐면, I have a dream에 A라는 문자가,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그거 조심하시고, 몇 번째로 들어가 있느냐. 근데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뭐냐? 바로 공백도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러면 I 하나, 그다음 공백 여기 둘, 그다음에 H 셋, 그다음 A는요, 네 번째 있네요. 그죠? 이래서 정답은 4번에 4. 됐죠? I have a dream에서 A가 몇 번째 있습니까? 라는 건데, 공백까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인스트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42번 가겠습니다. 42번. 다음 학생 테이블. 자, 학생 테이블. 그러면 이제 항상 테이블명은 from 다음에 온다는 거. from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월별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월별이라는 게, 별이라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뭐 별, 그러면 바로 머릿속으로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그룹 바이가 떠올라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때 월별로 또는 부서별로, 이런 학급별 이랬을 땐 그룹 바이가 반드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셔야지만 정상이에요. 지금서부터요. 그죠? 월별로 생일인 학생 수를 표시하는 폼을 만들기 위한 레코드 원본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학생 테이블 나오면 항상 from 학생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것도 학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이죠. 그럼 그룹 바이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생년월일 중에서 우리 관심사는 월이거든요. 그룹 바이 월별이니까 생년월일에서 또 월만 뽑아 와야 돼요. 그럼 무슨, 그렇죠, 먼스라는 게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또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셔야 돼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문제를 푼 다음, 지금 이 순간 이후서부터는 학생 테이블 from 학생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셔야 되고, 월별 그러면 아하, 별이니까 그룹 바이 별이니까 뭐뭐 별, 학생별, 월별, 부서별. 됐죠? 그다음 월이니까, 여기 생년 월일이니까 생년은 태어난 년, 그다음 월, 일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별이니까, 월이 필요하니까 먼스라는 걸로 월만 뽑아 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룹 바이 먼스 가려 열고 여기에 생년 월일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select months, 지금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as 월, as라는 건 이제 별명이죠. 그렇게 이제 가겠다는 건데,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썸이 왔어요. 썸 생년월일, 우리 생년월일을 합한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합하죠? 근데 문제를 더 보면, 월별로 생일인 학생 수를 표시한다. 학생 수 뭐예요? 학생 수를 표시하는 거니까 카운트죠. 카운트, count. 그래서 학생 수를 표시하는 폼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학생 수, 아, 카운트.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썸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더한다는 건좀 의미가 없죠. 그럼 바로 이제 끝나는 거고. 근데 그룹 바이, 이렇게 from 학생 잘 됐고요. 그룹 바이 먼스 생년월일 잘 됐네요. 이 부분은 밑에 거 보겠습니다. 2번, select months 가로 열고 생년월일 as 월, 그러니까 월로, 그죠? 월이라는 별명으로 이름을 대신하겠다 이거죠. 생년월일에서 먼스를 끊어온 걸잘 됐죠? 카운트한다.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그러면은 학생 수를 카운트하는 거죠. 어떤 이름으로? as 생일자 수로, 별명으로. 그 다음에 from 학생 아까 했었고, 그룹 바이 잘 됐네요. months 생년월일, 그룹 바이 months 잘 됐네요. 그래서 카운트 함수 잘 썼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 months 가로 열고 생년월일 잘 썼다라는 거죠.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그룹 바이 생년월일 이러면 안 되죠.
생년월일별이 아니고 월별이기 때문에 4번도 마찬가지로 그룹바이 그냥 생년월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4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3번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다음 중 보고서의 각 구역의 유형 및 용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고서 머리 글에는 로고라든가 뭐 회사 로고라든가 마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보고서 제목과 같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될 항목을 설정한다. 자, 이게 매 페이지마다 그 보고서 머리 글에는 로고라든가 이 보고서 제목 같은 경우는 매 페이지가 아니고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만 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는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표시될 항목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로고라든가 보고서 제목 같은 경우는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만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매 페이지가 아니고 첫 페이지다라는 거. 두 번째 맞는 거니까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바닥글에는 합계, 그 다음에 그 개수와 같이 보고서 데이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나타낸다. 그래서 보고서 바닥글에는 요약 정보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페이지 바닥글은 페이지 번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출력하는 날짜 같은 거 그런 항목을 표시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페이지 바닥글, 페이지 번호, 출력 날짜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네 번째, 그룹화된 보고서의 경우에는 그 그룹 머리글을 이용해서 그룹의 이름이라든가 합계와 같은 정보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문제가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43번의 정답은 매 페이지마다가 아니고 첫 페이지 상단에 한 번만 표시될 항목을 설정해준다. 어디에서? 보고서 머리글에서. 44번 가겠습니다. 4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도 6월 문제에서도 유사하게 또 출제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거래처별로 그룹이 설정된 매출 내역 보고서에서 본문 영역에 있는 그 TXT 순번,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해당 거래처별로 그 매출의 순번 1, 2, 3, 4를 표시하려고 한다. 다음 중 그 TXT 순번 컨트롤의 속성 설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순번을 1부터 줘야 되기 때문에 는 1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뭐 플러스 1 또는 그냥 1 그런 건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는 1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뭐냐면은 그 속성 컨트롤의 속성 설정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보기를 가지고 지금 그냥 1 했기 때문에 전부 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컨트롤 원본 속성 는 1. 제대로 맞았어요? 요거 맞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면 누적 합계 속성을 모두로 설정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누적 합계 속성을 그룹으로 설정했다. 정답은 그룹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별로 매출의 순번을 표시하려고 한다 했기 때문에 뭐뭐별로 그러면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까 풀었던 그룹 바이 먼스 생년월일 그걸 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별로 했기 때문에 그룹으로 설정해 줘라.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45번 가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서 테이블은 이 항상 가운데 와야 돼요. 그것만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중앙에 와야 된다. 중앙, 가운데 그것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학년 필드가 이 인 레코드의 개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카운트죠. count 카운트인데 여기서 이제 decount가 되는 것이고 할 때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조건은 D에 와야 된다라는 거죠. 맨 앞에 인수가 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개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룩업은 아니거든요.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까 테이블은 가운데 온다고 했었죠. 학생 테이블이니까 학생이 가운데 와야 되는 거죠.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앞뒤로 땡땡 표시도 없고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은 학년이 2학년, 학년이 2학년, 그러니까 학년 필드가 2이니까 학년 이걸 1, 2 이름 되죠. 그 다음에 앞에 모든 인수, 그러니까 4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5번 같은 문제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문제 보기를 보시고 뭐 계산한다, 개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디카운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검색해서 찾아온다 그러면 디룩업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디카운트로 시험 문제 자주 물어봐요. 45번의 정답 3번 가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함수 중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는 이제 마주라고 주는 문제죠. 그죠? 틀리시면 안 되죠. set value, value 값을 설정하겠다. set라는 게 어떤 그 설정해 주는 거고, value라는 건 이제 값을 설정해 주는 거니까. transfer text, 텍스트를 transfer 하겠다. 우리 transfer라는 건 그 전철에 갈아타는 곳,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 가져오는 개념이고, beep, 그죠? 경고음 내는 거고, 정답은 메시지 박스입니다. 46번의 정답은 3번. 4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세스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형식으로 바꿔 내보내기 할 수 없는 형식은 무엇인가? 그 엑셀이라든가 이제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문서, 그다음에 엑세스 데이터베이스 다 가능하고요. 그 예전에 이 워드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으로 갔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2007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RTF 리치 텍스트 포맷 파일 형태로 나가면서 워드로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워드가 이제 정답이 더 이상 아니죠. 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돼요, 다. 이래서 4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07 버전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정답은 이제 워드, 그러면 뭐 전혀 액세스하고 워드하고는 우리가 별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7로 넘어오면서 RTF로 열리면서 MS Word가 같이 열려요. 그러니까 RTF로 열리면서 MS Word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또 메뉴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47번 같은 문제는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보기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버전 차이에서 오는 그 문제의 어떤 그런 그 시기성 때문에 정답이 다 해결 그 모두게 다 정답이 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뭐 더 말씀드리면 헷갈리시겠네요. 아무튼 RTF 리치 텍스트 포맷 파일을 열리면서 그 MS Word가 열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MS Word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가겠습니다. 48번.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에 관련된 문제인데, 다음 중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로 보통 이제 PK 이렇게도 불러요. 사용되는 필드 또는 필드 집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그 기본 키 필드는 각 행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중복된 값이 입력되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두 개 그 겹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바로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본 키라는 거는 우리 뭐 주민등록번호 주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군대 가면 군번, 그죠? 그 다음에 회사 가면은요, 4번. 학교 가면은요, 학번. 그죠? 이렇게 있죠. 바로 이런 번호들,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유니크한 고유 번호들, 우린 기본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각 행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중복된 값이 있어서는, 입력되어서는 안 된다. 맞고. 두 번째, 기본키 필드는 널 값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널이라는 건 이제, 비어있다. 아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맞고. 세 번째, 기본 키 필드의 값은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될 수 있으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뭐 그 주민등록번호나 군번이 잘못되면은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4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데이터 형식이 OLE, Object Linking and Embedding이죠. 객체를 링킹, 연결하고 인베딩, 포함시킨다라는 거죠. 우리 컴퓨터 일반에서 아마 배우셨으니까 지금 뭐 잊지 않으셨을 거야.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 개체인 것은 기본 키로 지정할 수 없다. 그죠? 이거는 뭐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이기 때문에 기본 키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없다 그러죠? 네. 자, 아무튼 4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기본 키 뭐 또 문제로 나오니까 문제로 나왔을 때 우리 뭐 후보 키, 뭐 슈퍼 키, 외래 키 그때 문제를 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9번 가겠습니다. 49, 50 다 띄우고 나서 자, 다음 중 개체 관계 Entity Relationship 개체 간의 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와 이들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시한 모델이다. 뭐 개체 관계 정의 그대로 맞고요. 두 번째, 개체 관계도에서
타원은 개체 타입을 나타내며 그 사각형은 그 속성을 의미한다. 바뀌었죠?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죠. 타원이 속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각형이 개체 타입이 되죠. 바뀌었다. 3번 ER 모델에서 정의한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개체를 테이블로 컨버전 변환시켜줘라. 맞고요. 네 번째 ER 모델에서 속성은 관계형 데이터 그 모델에서 필드로 변환 컨버전 된다. 3번 4번은 여러분들 문제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5번 다음 중 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입력 및 편집 작업을 위한 인터페이스이다 라는 거죠. 폼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테이블이 있다면 테이블에 저장을 하는 거죠. 또 테이블에 저장한 걸 갖다가 쿼리에 의해서 원하는 거 질문해서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주기 위한 거는 폼이죠. 그죠? 입력이라든가 또는 출력.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프린터로 뽑기 위한 건 리포트 아니겠습니까? 보고서죠. 이해하셨나요? 자, 뭐 영어로만 써들어가지고 좀 그런데 테이블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질문에서 뽑아온다. 쿼리가 되는 거고 또 폼 데이터 입출력 편하게 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리포트다라는 거. 자, 그래서 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맞고 두 번째 폼을 작성하기 위한 원본으로는 테이블만 가능하다. 그 쿼리도 가능하죠. 테이블만.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보기에서 뭐뭐만 오로지 그런 거는 좀 냄새가 난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었죠. 테이블만 아니고 쿼리도 가능하다라는 거. 50번의 정답 2번이 되겠네요. 3번 폼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폼을 이용하는 거고 또 바운드 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또 언바운드 폼 그 반대 개념. 그래서 테이블이나 쿼리의 그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다. 그게 이제 바운드 개념이고 그 반대 개념이 언바운드 개념이에요. 자, 50번의 정답은 쿼리도 가능하다. 51번 가겠습니다. 자, 51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다음 그림과 같이 학과명 필드가 그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문자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비서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면 뭐냐면 이 문자를 포함한 입력된 문자를 포함하는 레코드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시저의 코드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비서라는 게 비서 뭐뭐뭐 그죠? 또 비서 뭐뭐뭐 또 뭐뭐뭐 비서 또 비서 뭐뭐뭐 비서 뭐뭐뭐 비서 뭐뭐뭐 이런 식으로 비서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는요 like 연산자가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푼 이후에는 반드시 문제를 보면 바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셔야 되는 거죠. like 연산자를 썼겠구나 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그 레코드를 표시하기 때문에 필터된 결과가 반영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난다라는 개념은 온 상태다라는 거죠. 그게 true 상태다. 참인 상태. 그러니까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true. 자, 가겠습니다. 그 코드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학과명는 그죠? 이렇게 해서 틀렸다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고 3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었죠? like 연산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요 별표. 그러니까 비서 뭐뭐뭐 뭐뭐뭐 비서 그렇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터된 결과 온 자체를 뭘로 해줘라 true로 해줘라 그래야지만 레코드가 표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나요? 그 필터 온 자체가 false 거짓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표시가 되지 않겠죠. 51번의 정답 3번이고요. 52번 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네요. 52번 다음 중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외부 엑셀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SQL을 지정하게 되면 그 쿼리 결과를 이용해서 보고서 만들 수 있다. 그죠? Structured Query Language 문을 이용해서 그 결과를 갖다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게 보고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저장해 놓은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쿼리가 바뀌면 변경된 쿼리를 이용해서 그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네 번째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고서에서 수정된 내용은 태블에 반영된다. 그 보고서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프린터 형태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프린터로 프린터가 됐어요. 성명 홍길동 이렇게 됐는데 홍길동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서에서 수정을 했어요. 여기서 홍길동을 갖다가 이제 이름 바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럼 그 테이블이 그 수정된 내용이 반영됩니까? 반대로 그건 아니죠. 52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보고서는 이제 출력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적으로는 보고서를 수정했다 그래서 테이블이 변경되는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다라는 거죠. 자, 53번 가겠습니다. 서브 쿼리에 관련된 명령어죠. 그 하위 쿼리라고 그러는데 이 서브라는 거는 이제 뭐뭐에 달려 있는 부라고 그러죠. 부. 뭐뭐 밑에 달려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셀렉트라든가 인서트 삽입하는 거, 업데이트, 갱신, 딜리트 그죠? 그런 어떤 명령어에 중첩된 그 안에 있는 그 내부 셀렉트 문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서브 쿼리라고 부르는데 그 서브 쿼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거예요. 가겠습니다. 주 쿼리에서 메인 쿼리에서 인 조건부를 사용해서 하이 쿼리의 일부 레코드에 그 동일한 값이 있는 레코드만 검색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이 쿼리에서 반환하는 값이 한 개일 때는 기본 쿼리에서 온 연산자가 아니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인 연산자, 그죠? 또는 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뭐 1번과 유사한 보기이기 때문에 세 번째, select 문의 필드 목록이나 where 또는 having 절에서 식 대신에 하이 쿼리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도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네 번째, 주 쿼리, 메인 쿼리에서 그 all 조건부를 사용해서 하이 쿼리에서 검색된 모든 레코드와 그 비교를 만족시키는 레코드만 검색할 수 있다. all 조건부의 기능이죠. 54번 가겠습니다. 크로스탭 쿼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크로스탭 쿼리를 이용해서 특정한 필드의 합계, 평균, 개수와 같은 요약값을 표시할 수 있다. 크로스탭 쿼리의 기능, 정의죠. 열과 그 행방향의 표 형태로 데이터의 집계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크로스탭 아니겠습니까? 행과 열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을 지정할 필드를 표시한 다음에 요약행에 조건을 선택하고 크로스탭 행은 빈칸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조건란에 사용할 조건식을 입력하게 되면 그 쿼리 결과 그 표시할 레코드를 그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보기를 가지고 좀네 번째 행머리글은 한 개의 필드만 지정할 수 있지만 한개그열 머리글은 여러 개의 필드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최대 세 개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54번에 4번이 되겠네요 자 최대 세 개까지만 가능하다 55번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자, 55번. 자, 55번은 뭐, 다 보이지가 않네요. 폼 디자인을 잘못해서 A 화면과 같이 표시됐다, A처럼 됐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나 보니까, B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의도는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제조업체, 그죠? M001, M002, M003 이렇게 제목이 다 이렇게 찍혔어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한 번만 찍히게 되고 이렇게 나와야지만 정상인데, 그죠? 물론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제 이게 잘못된 거고 이제 B처럼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하려면 옳은 방법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A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본문 영역인데. 여기가 이제 본문이죠. 이 본문 영역에 그 레이블 컨트롤이 이 레이블 컨트롤 이 레이블 얘가 반복해서 나타나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그폰 머리글에 레이블 컨트롤이 여기 한 번만 표시되어 있는 거고, 됐죠? 자, 뭐 구분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를 B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뭐 1번 볼까요? 기본 보기 속성은 연속 폼, 그다음에 단일 폼다 아니고 본문의 모든 레이블 컨트롤을 그죠? 레이블 컨트롤 이게 이제 레이블이니까 이 부분이 폼 머리글로 옮긴다. 그러면 뭐 B번처럼 되겠네요. B화면처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5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의 필드에 할당되는 크기가 가장 작은 데이터 형식은 무엇인가? 자, 정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인테자
같은 경우는 2바이트고 정수 롱 같은 경우는 4바이트죠. 그 다음에 날짜, 시간, 통화 8바이트죠. 8바이트. 그 다음에 복제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16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작은 데이터는 56번의 정수 롱 4바이트가 되겠네요. 자, 56번 같은 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니까 반드시 맞아야 되고요. 자, 57번 문제도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57번 유효성 검사 규칙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을 경우 입력 데이터가 이제 3만이 입력될 때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형식은 통하고요. 소수 자릿수는 이제 자동으로 갈 거고 기본값은 2500이에요. 그 다음 유효성 검사 규칙이 바로 이거죠. 유효성 검사 규칙이 between 2000 between and 그러면 이제 이 영어 사전적인 의미만 좀 알아도 돼요. between you and me 그럼 너와 나 사이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000에서 3000 사이니까 2000 이상이고요. 이상. 그죠? 또 3000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3만 예. 2000에서 3만. 그러니까 3만이 입력될 때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긋나지 않은 물 정상적으로 입력된다. 그냥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57번 같은 문제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워도 문제를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58번 가겠습니다. 자, 58번 같은 문제도 어려워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설정해야 하는 정렬 및 그룹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 책을 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 코드가 지금 여기 보면 12, 13, 14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름차순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종목 명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클, 축구, 탁구 이것도 이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문제는 뭐냐면 또 그룹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목별 인원 이렇게 또 따로 되어 있고 자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종목 코드와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그 성명을 기준으로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지가 않죠. 여기 지금 성이 허 그죠? 임 그렇기 때문에 성명을 기준으로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 2번 성명과 종목 코드 여기도 이제 성명을 또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번 2번 그냥 바로 끝나네요. 3번 종목명과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그 학번을 기준으로 지금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 것 그 학번을 보니까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긴 하죠. 일단 한번 가겠습니다. 그 종목명과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학번을 기준으로 그룹화한다. 지금 학번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죠. 학번이라는 건 그 개개인의 학번이기 때문에 이걸 그룹할 수 있다라는 건덕지가 없는 거죠. 개념이 없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네 번째, 종명명과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그죠? 종명명을 기준으로 그룹한다. 종명명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종목 코드나 종명명이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58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반드시 이 결과하고요. 이 문제로 나온 보기를 하나하나 매치시켜가면서 잘못된 거 하나하나씩 지워버리시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렇게 문제를 풀이하셔야 되겠죠. 자, 3번 같은 경우도 학번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룹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할 수가 없죠. 그죠? 개개인의 학번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학번을 그룹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모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출제자의 의도는 어렵게 내는 것보다는 문제를 잘 분석하느냐 못하느냐 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그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어렵게 냈겠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 풀이 하시는 게 좋겠죠. 자 59, 60번 가겠습니다. 다음 입력 마스크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입력 마스크라는 거는 그 특정 형식의 숫자나 문자를 그 내 입맛에 맞게끔 입력할 수 있게끔 받아들이겠다 그만큼 그죠? 그런 의미죠. 가겠습니다. 입력 마스크는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또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세 개의 구역으로 이것도 보기를 가지고 좀 알아두세요. 세미콜론으로 구분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문제로도 나와요. 두 번째 입력 마스크의 첫 번째 구역은 사용자 정의 기호를 사용해서 입력 마스크 지정해 주는 거 이것도 맞고 세 번째 서식 문자 저장 여부를 지정하는 입력 마스크의 두 번째 구역이 0이면 서식 문자를 제외한 입력 값만 저장한다. 0이 아니고 1이나 공백이죠. 1이나 공백이다. 59번의 정답은 3번이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무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이론 공부하시고 그죠? 책으로 앞으로 가셔가지고 기출문제 풀이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교재를 보시고 또 강의 들으시고 공부 충분히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 이 데이터베이스 일반 같은 경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출문제만 풀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뜬구름 같은 소리가 될 겁니다. 그죠? 공부하시고 오셔야 돼요. 컴퓨터 일반이나 엑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만 우리 그런 분 계시잖아요. 커트라인만 살짝 넘겨서 붙으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시간이 없으시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일반 우리 더군다나 또 1급이죠. 어려워요. 공부 안 하고 오시면 데이터베이스는요. 엑셀이야 뭐 평소 때 만져보신 분들은 이해 가시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같은 경우는 안 만져보신 분은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반드시 책 공부하시고 강의 듣고 오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입력 마스크 세 번째 구역은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하는 자리에 표시된 문자 지정 맞습니다. 자, 60번 마지막 문제.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제어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갱신, 업데이트, 삽입, 삭제 작업이 정확하게 수행해서 무결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제어한다가 제어 기능 맞고요. 두 번째, 여러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병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기능이다. 또 제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세 번째, 데이터의 검색, 갱신, 업데이트, 삽입, 인서트, 딜리트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데이터 접근 수단을 정의하는 기능이다. 이거는 조작 기능이죠. 제어하는 게 아니죠. 검색, 갱신, 삽입, 삭제 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그러니까 조작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도 맞는 얘기죠. 데이터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 및 권한 검사 등을 정의하는 기능이다. 정의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래서 정의가 아니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 일반 액세스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